반발지는 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난개발이 시작됐으며 임시 진행로를 빌려준 토지주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, 그리고 낙석이 떨어져서 안전 문제가 있다는데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, 이 모든 불법을 단속한다면서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며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도민을 기반하는 것이다. 위험한 것 같지는 내가 보기에는. 그것도...